하루 단돈 얼마라도 살림에 보태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김선태 할아버지. 새벽부터 나와 하루 종일 상가 건물을 돌며 폐지를 줍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하루 2, 3천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한 일주일에서 6일간 모인 건데요. 대만은 하루에 한 2천원 꼴쯤 돼요. 되고 한번 13,000원에서 12,000원 이 사이에요. 네. 생계도 생계지만 당장 도로 위에서의 안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의 경우 허리가 굳거나 체구 가사가 잘 보이질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른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 어두울 때면 특히나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구가 작은데 그 무단횡단하니까 폐지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단 체구도 작으시고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라 많이 왜소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밝고 그러면 되는데 밝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두울 때는 특히 이제 시야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노인들을 위해 전라북도 의회가 조례를 만듭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만 4,144명. 이 중 폐지를 줍는 노인은 721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조례안은 이들의 실태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도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과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리어카를 끌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광 옷이나 개인 용품 리어커 장비를 좀 개선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8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후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결이 됩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